안녕하세요. 3월 달랐습니다. 참 고생이 많으셨겠다라고 하는 정말 뼈저린 인사를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거야? 그리고 과거에 잘 회장님들 잘 섬기지 못해서 참 많이 죄송하기도 했고요. 다 부모가 되보기 전에 뭐 심지어 모른다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는 크게 존경스러워졌습니다. 교육은 원래 모든 회원 교회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100불 회비 내는 교회가 그다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년간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 스트레스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 목사님들과 교회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정말 아찔한 순간들이 참 많았는데 이 시간을 빌어서 그렇게 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께 앞으로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이렇게 함께해 주신 교회 지도자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회비 수납에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서 잠깐 이 회장 인사말을 제가 좀 대신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제 이 회무에 아마 도움이 되는 발언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비 수납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뉴저지는 좀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이 약간 좀 같이 심사숙고해서 변화하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뉴저지하고 뉴욕 교역이 좀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다르더라고요. 물론 다를 수밖에 없죠. 뉴욕은 회비가 100불이 아니라 120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정말 대다수의 교회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다 회비 납부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뉴저지와 뉴욕이 이제 교민 규모도 점점 비슷해지는데 이 차이가 뭔지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뉴저지가 뉴욕과 비교해서 목사님들이 훨씬 더 연합 활동에 관심이 없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혹은 또 이렇게 회비도 안 될 정도로 성품이 이렇게 안 좋으신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저지 목사님들은 사실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순수하다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칭찬을 많이 듣는 그런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근데 순수하신데 이상하게도 회비는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참 뭘까 이게 고민하다가 교회와 목사님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시스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래요. 시스템이 우리 뉴저지는 이렇습니다. 회비를 내지 않아도 언권이 있어요. 그리고 선거권, 피선거권 다 가질 수 있습니다. 회비를 내지 않아도 큰 지장이 없어요. 회비를 안 내면 어떻게 그렇게 회원별에서 회비를 안 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 회원으로서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도 권리만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게 뭐 같은 경우는 택스 하나도 안 내는데 정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구조적인 이렇게 좀 고쳐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목사님들과 함께 앞으로 저는 물러가는 이제 지난해 아니겠어요? 미래를 생각하면 좀 더 나아지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나누고 싶은데 뉴저지 교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부분은 좀 달라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면 뉴욕은 이렇더라고요. 회비를 안 내면 안 되는 구조더라고요. 보니까 지난 3년간 회비를 한 번, 그러니까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딱 한 번만이라도 안 내면 정기총회에서 총대권을 얻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그렇게 그 의무를 감당한 회원에게만 정상적인 권리, 언권이 주어지고 선거권이 주어지고 또 피선거권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임원도 못해요 절대. 그리고 정기총회 총대원들도 이제 이게 사전 등록제를 도입해서 적어도 일주 전까지는
담임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를 등록하게 하고 정기총회 장소에서 또 아이디 확인하고 그래서 명찰과 투표용지를 줘서 이제 인원 전명하는 시간을 절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 전명할 때 뭐 또 누굽니까 누굽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딱 이렇게 등록을 하니까 미리 사전 등록제 그러니까 회무 진행이 훨씬 더 원활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각 교회 당회에서 파송된 총대원들이 실제적인 정기총회에 참석해서 이제 회무가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에 모두 뉴욕 교역을 따르는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해. 뉴저랜드도 뉴저랜드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간 뉴욕 교역을 바라보다 보니까 참 배울 점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구조적인 모순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의무를 감당하지 않아도 권리를 다 찾을 수 있다면 누가 의무를 감당하려고 하겠어요? 세금 내지 않아도 다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누가 하겠냐고. 내는 사람만 좀 이렇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제 이런 분위기는 좀 우리가 바꿔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뉴저지는 해마다 회장, 부회장, 임원 선거에 어려움이 참 많다는 점이에요. 부회장 후보가 누가 될런지는 저는 지금도 몰라요. 오늘 누가 되실는지.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장점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근데 정말 이 넥스트 이어에 정말 이 회무를 잘 인도해 갈 수 있는 분이 오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오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구조적인 모순이 있더라고요. 해마다 회장, 부회장, 임원 선교에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부회장 후보가 누가 될는지는 정기총회 장소에 와봐야 알고 회장까지도 정기총회에서 비로소 결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임원 구성이 참으로 어려웠다는 것, 제 얘기하는 겁니다. 부회장이 회장으로 선출되는 관례는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좀 관례는 전례는 뭐 그런 전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 승계하는 법은 아니에요. 그렇죠? 법은 아닙니다. 그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총회 석상에서 회장이 뽑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회장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리 임원 구성이 안 되는 겁니다. 미리 임원 구성이 안 돼요. 결국은 언제나 임원 구성은 회장 선출이 정기총회에서 확정된 후에 회장단에게 일임하는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어려움이 되냐 하면 총회 후에 임원 구성을 그때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임원 구성에 저 같은 경우는 3개월이 지난 후에 됐어요. 이건 정말 3개월 동안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서기도 결정이 안 되니까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모순은 좀 같이 좀 고민하면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꼭 고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31배기 임원회에서는 오늘 정기총회 총대로 오신 모든 분들께 그저 두 가지 생각으로 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의무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법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최소한의 회비는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사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편법으로 이렇게 돈을 마련하게 돼요. 그러면 회장의 목회자들은 그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점점 힘들어요. 정말 되게 힘듭니다.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든 회원교회들이 다 회비 정도는 우리가 동참해서 함께 밀어줘야죠. 회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장을 만들었으면은 함께 도와서 그분이 1년 동안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의무가 있고 권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분위기를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둘째는 교역 회장 부회장 선거에서 회장 부회장 후보를 후보들이 교단 배경과 경력을 심사숙고해서 그날 와가지고 이렇게 맡기는 것은 이건 너무나 제가 볼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렇게 안 해요. 이거는 한편으로는 좋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 생각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날 누가 어떤 교단에서 많이 오면 그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위험이 항상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후보들의 그 배경과 경력을 심사숙고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천위원회의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굳이 뉴욕을 따라서 할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그러나 적어도 뉴욕에서 왜 회원 등록 및 선거에 관한 법과 회장, 부회장, 선거 공천에 관한 법, 그러니까 선관위가 뉴욕은 있잖아요. 그걸 제정해서 집행하는지를 왜 그러는지를 적어도 좀 이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미 이제 정기총회 공문과 함께 보내드렸던 총회록도 있죠. 임원회 총회 상정안이 임원회에서 상의해가지고 상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오해가 없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 상정안에 관해서 우리 임원들도 임원들마저도 회칙 개정은 쉽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진짜 공감합니다. 자칫 총회에서 아주 짧은 시간 밥 먹으러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시간에 뭔가 회칙 개정이 이루어지면 졸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후에 또 다른 어려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회칙 개정은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정안을 우리가 내기는 냈지만 이 상정안에 매이지 마시고요. 꼭 그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제 얘기는 그 취지를 좀 우리가 이해하시고 어떻게 하면 회원들이 같이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교역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겠는가, 이게 취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총회에서 임원 구성이 돼서 하루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힘차게 밀어갈 수 있겠다. 그게 취지라고요. 그러니까 그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서 그 취지에 맞춰서 상정안에 매이지 마시고 첫째 회비가 원활히 수합돼서 교역 운영의 어려움이 없어지고 두 번째 회장 부회장 후보들이 여러분들이 협력으로 공천이 돼서 임원 구성이 제때 이루어져서 원활한 교역 운영이 이루어지기를 비록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임원회에서 상정한 이 공천위원회를 두고 증명회장, 그 다음에 그 공천위원회를 두자는 안이 있죠. 두 가지였잖아요. 상정안이. 두 번째는 증명회장님들께, 증명회장님들이라고 하는 것은 은퇴하신 증명회장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교역 회칙에 의하면 은퇴하신 증명회장님은 교역회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역회원은 우리 뉴저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은퇴하신 증명회장님이 결국은 안 오시더라고요. 여기에 거의 안 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그분들의 지혜나 조언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들을 또 못 배울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에서 적어도 언권 회원으로는 우리가 총대표를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은 임원회의 굉장히 짧은 생각입니다. 짧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께서 함께 긴 생각을 해주셔서 좀 이렇게 짜임새 있게 좀 더 한 걸음 전진하는 그런 뉴저지 교육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좀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임원회에서 상정한 이 두 가지 안을 오늘 통과시킬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임원회에서 또 한 번 더 상의한 결과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우리 임원회에서 1년 안에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성급하게 달려가기보다는 이 회칙 개정안이잖아요. 회칙 개정안은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이 회칙 개정에 관한 특별위원회 정도 오늘 좀 만들어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렇게 갑자기 하는 것이 저도 참 불안해요. 그러니까 회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 말하자면 헌법이잖아요. 법은 지켜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막 진행됐을 때는 꼭 좀 나중에 가면 아 좀 아쉽다라는 부분들이 생기고 자칫 잘못하면 누더기 같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회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좀 특별위원회를 오늘 좀 구성해 주는 것 정도로 그렇게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특별위원회를 어떤 내용으로 누가 그 특별위원회의 획적이 이렇게 위원이 될 것인가는 그건 한번 같이 상의해 주시면서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무 그럴 필요 없이 임원회 상정안이 괜찮다 하신다면 그거 그냥 1, 2안을 통과시켜줘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 임원들은 그냥 다 열린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취지 제가 좀 힘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
저기 회장하시는 회장단들은 좀 더 쉬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가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는 교육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회장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